신사고 컨셉 신명고 부교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9입니다. 빈칸추론 연결어 자리인데요. 연결어는 일단 답을 다 집어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Problems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합니다. 일단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별되어질 수 있대요. Distinguish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별짓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비동사에 1이 들어갔으니까 구별된다 이런 얘기죠. 조동사 can도 들어갔으면 구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whether 인지 아닌지죠. They are reasonable or unreasonable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 제1순위 문제 말씀드릴게요. 순서예요. 제1순위. 그것도 쉬운 순서. 왜냐하면은 보통 저렇게 reasonable이냐 unreasonable이냐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요즘 수능 특강이나 이런 고3 교재에서는 약간 좀 뒤집어서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순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reasonable problem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러면은 reasonable problems, 합리적인 문제들은요 are of 칸데 여기서 비동사 다음에 of가 들어가면 약간은 about 개념이에요.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kind, 이러한 종류에 관한 것이던데 that can be solved,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Step by step manner 하니까 단계적 방식으로. 아시겠죠? 단계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에 관한 것이랍니다. 합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왜? 논리 전개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a crossword puzzle, 이게 바로 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nature, 특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iven the sufficient vocabulary, 충분한 어휘가 주어진다면 그 뭐예요?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은 can be filled, 채워질 수 있어요. In one by one,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reasonable problem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A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금 앞에 주어가 unreasonable이죠. 그럼 이제 대조관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뭐 on the other hand라든지 아니면 in contrast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in contrast가 일단 맞고요. 일단 써놓을게요. 대조적으로 비합리적인 문제들은요 cannot be treated, 다루어질 수가 없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말한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일들은요, 이 과업은 contains some trick or catch입니다. 약간의 속임수나 아니면은 catch, 여기서는 함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속임수나 함정을 포함한대요. That must be understood. 이해되어져야 하는 함정이나 속임수예요. 뭐 하기 전에 누군가가 can arrive at a solution, 해결책에 도달하기 전에 이해되어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속임수나 함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볼게요. 그러면은 this feature, 이러한 특징은요. 자, frustrate, 별표치입니다. 낙담시킨다, 좌절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뭐를 좌절시키겠습니까? 어떠한 step by step 프로세스를 좌절시키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좌절시킨대요. 왜? 비합리적인 거니까 당연히 어떤 논지나 근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step by step이에요? That proceeds without the realization that things aren't what they seem. 상황들이요.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해서 좌절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들어갈 말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니까 뒤에 볼게요. 성공적인 문제 해결, 이러한 경우에서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은요 요구한대요. 뭐를 요구하더라? 이 사람이 acquire,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찰력을요. 무슨 통찰력이냐? And to the nature of the trick, 그 속임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통찰력을 습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법 체크. 지금 잘 보면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The person이 지금 그 단수잖아요. 근데 여기 acquires가 들어가야 되는데 acquire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사 원형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동사가 뭐 나왔어요? require 하는 요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좀 들어봤었던 주장, 제안, 요구, 명령에 들어가는 이 동사들은
접속사태 다음에 뒤에 내용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경우라면, 즉 이런 표현을 뭐 당위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는 should가 생략된다 카드라. 그래서 이 어법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들이 가장 흔한 예시를 제공해 준대요. 그러한 통찰력에 대한 문제를요. 그래서 such as 뭐와 같은 고전적인 수수께끼 어떤 겁니까?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제기했던 거 아시죠? 아침에는 네 발, 뭐 점심에는 두 발, 저녁이 되면 세 발이 되는 것은 뭐냐? 세 발낙지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사람이더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따른 그 뭐를 구분해야 되더라? 합리적인 성격이냐 비합리적인 성격이냐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구별될 수 있다 하는 그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 범위에 적용이 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 문제도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should 생략된 어법 문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주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질문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가볼게요. 자, 경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뭐를요? 대부분의 인디비주얼,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개인이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그냥 사람이에요. act, 행동합니다. 마치 뭐 이것처럼요. 그들이 동기부여 받는 것처럼, motivate란 말이 동기를 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비동사에 it did 갔으면 동기를 받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동기를 받는다? self-interest, 자기 이익에 의해서 동기를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한대요. in predictable ways,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to changing circumstances,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동기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is a good predictor, predictor입니다. 하나의 어떤 예측 또는 뭐 지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간 행동에 좋은 예측이 돼요. 어디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A 앞에 말하고 A 뒤에 말하고는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to a worker, 근로자에게 있어가지고, 즉 노동자겠죠. 자기 이익은요, 뭐를 의미하더라? 자, 요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mean 다음에 ing 들어가면 이거 의미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뒤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문에서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mean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게 되면 이 mean은 뭐랑 같은 뜻이냐? intend랑 같은 뜻, 즉 그래서 의도하다 이런 뜻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미하다예요. 그래서 좀 더 높게 지불해주는 직업, 그러니까 좀 급여가 높은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의미해요? Better working condition,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근로자는 다 똑같습니다. 돈 많이 받고 일 편한데. 아시겠죠? 그런데 없다잉? 그 다음에 to a consumer, 소비자에게 있어가지고는 여기서 it, 아까 말했던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더라? Gaining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는 거래요. 뭐로부터? Limited income and time, 제한된 수입과 제한된 시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생각보다 이득을 많이 얻게 되는 걸 가지게 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자기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움직일 때 자기 이익을 일단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자, 뒤에 볼게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은요, 소비자들이, 여기 아니구나. 자, 여기 할게요. 자, 우리는요, 거의 관찰하지 못합니다. 누구를요? 이러한 직원들이 asking employers, 고용주들에게 to cut their wages 하죠. 그들의 임금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직원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올렸으면 올렸지. 내려달라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increase,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업무량입니다. workload 하는 말이 업무량을
증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거의 못 본대요. 뭐 하기 위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이득이 좋으면 되죠. 괜찮습니다. 저는 월급 삭감해도 됩니다. 뭐 200만에서 150만원 깎아주세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천사예요. 아시겠죠? 아니, 고용주 입장에서 천사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얼마나 종종 소비자들이 walk into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걸어갑니까? demanding to pay more for their groceries. 그들의 어떤 식료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깎아줬으면 깎아달라고 하지. 아이고, 이거 너무 싼 것 같아요. 이거 만원짜리 너무 싼데요. 한 2만원에 받으세요. 그냥 2만원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B번 넘어가게 되면 간략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short인데요. A great deal of human behavior, 많은 인간의 태도는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있고 예측되어질 수 있대요. 뭐라고 추측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위에서 했던 말이 거의 비슷한 거 나오죠. 그들이 동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 뭐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만의 자기이기에 의해서. 뭐에 대한 노력으로? Increase their expected personal satisfaction. 자, 요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인적인 만족, 예상되어지는 개인적인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좀 더 동기를 부여받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한테 뭔가 이득은 돼야 되거든요. 아니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행동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자신의 이익이 뭔가 돌아와야 되면은 이제 행동을 하지, 자기 이익이 손해, 자기의 이익이 막 적용되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뭐를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요것도 제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2부터 시작해요. 여기 increase부터 해가지고 satisfaction, 요 자리는 빈칸처럼 예상도 하나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마찬가지 AB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when we need food,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신체는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한답니다. 당연히 우리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 떡볶이가 땡긴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가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how do we know?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배고픔은 오늘 나왔죠. has nothing to do. 아까 나왔죠. 뭐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뭐와는 관련이 없더라? 비어있는 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를 빈칸으로 얘기하자니 조금 애매해서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A번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who has a fever,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열난 사람이겠죠. 감기 환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감기 환자는 may have an empty stomach, 비어있는 배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he does not feel, 느끼지 않는데요. 배고프다는 걸. 그러니까 뭐 밥은 안 먹은 거 맞는데 머리에 열이 너무 나고 막 기침도 나오고 막 컬컬컬 막 죽겠는데 거기서 막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오히려 식욕이 안 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요, 규석이. 저는 그런데요. 아, 그럼 네가 그럼 됐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when a baby is born,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이 아기들은 doesn't feel hungry,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은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안 배고프다를 말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죠, 아기들은요. 그래서 when certain nutritive materials are missing, 여기서 missing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뭐 lack 이런 걸로도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deficient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양분 요소가, 영양분이 혈류에 있어가지고 혈액에 있어가지고 부족하게 될 때 하나의 메시지가 보내어진대요. 어디로? To a part of the brain, 뇌의 한 부분으로 보내어진대요. 이 부분이 뭐냐고 하니까 called the hunger center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배고픔의 중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는 허기 중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이러한 허기 중추는요, works like a brake 하니까, 여기서 brake란 말은 제동장치죠. 제동장치처럼 일을 한답니다. 어디에서요? 배에서요. 그리고
장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en the blood has sufficient nutritive substances, 만약에 이 혈액이 충분한 영양분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허기중추는 stops, 멈춥니다. 그 배의 활동을 멈추게 되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뭐 예를 들어 음식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 이 허기중추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허기중추는 뭐예요? 속이 비어있을 때 배고파 배고파 해야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밥을 한 두세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뭐 우리 옛날 말로 뱃속에 걸레이 들었나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B로 넘어가게 되면 When there is a lack of nutrition 가죠. 자 여기서 보세요. lack 하는 표현하고 sufficient 하고 지금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장과 그 다음에 위가 뭐가 돼요? 활성화 되어진대요. 별표 치세요. 이거 inactive냐 active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휘 변형으로. 그래서 that is why 이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종종 그의 배가 rumbling 고르륵거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이유래요. 요거는 간단한 어법 갈게요. 지각 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ing 들어가는 거. rumbling 자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저거는 rumbled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흔히 말하는 배고픔의 원인이 되는 것은 혈액 내의 영양소 결핍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요지 정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이 조금 어려울랑가 모르겠는데 이거 지웠다 말았다 하는 것도 참 일이다. 자, 보십시다. Many people get upset by inequality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에 의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평등은요, does not exist anywhere,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When you reward people the same way,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regardless of their efforts and achievements, 뭐와는 관련 없이, 그들의 노력과 성취와 관련 없이 같은 방식으로 보상할 때,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되게 노력을 했는 애가 있고 노력을 안 한 애가 있는데 수고했다 하면서 1,000원을 다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the more talented and the more hardworking, 여기서 말하는 the more, 그러니까 더 많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열심히 한 애들은요 lose, 잃어버립니다. 뭐를요? 그들의 incentive, 즉 동기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motivation이랑 같은 말인데 to perform, 수행할 동기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 자, 여기서 봉사 체크 잘하세요. 지금 더 탤런티드, 더 하드워킹.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복수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지금 뭐예요?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결과의 평등입니다. 근데 it's a bad idea proven by the fall of communism.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증명된 것처럼. 공산주의 아시죠? 북한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증명된 것처럼 이것은 결과의 평등은 어쨌든 나쁜 거다. 아, 그러니까 노력을 안 보고 그냥 끝났네 수고했어 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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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더 열심히 뭐 하는 애가 있고. 아니 대표적으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 집단으로 해가지고 뭐 그룹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규석이가, 미안합니다, 규석이가 여기 있는데 규석이가 제일 열심히 했어. 뭐 원 저 뭐 프린트 뭐야 인쇄 편집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모두 다 한 거야. 나머지 뭐 재현이 성욱이 뭐 저 뭐야 저 누구야 저 동현이 뭐 이렇게 띵까띵까 놀았어. 근데 발표 다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성적이 A 플러스야. 그러면 규석이는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A 플러스고 얘네들은 그냥 날로 쳐먹은 거잖아요. 이게 결과의 평등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 equality we seek.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평등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더라? 기회의 평등이 돼야 되더라. 이 단어도 일단 좀 별표 하나 쳐주세요.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학교 가시면 과마다 조금 다르고 교수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학교마다도 좀 다르고. 수업 학기 중에 결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시험 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럼 일단 뭐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A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A는 for example이 되는데 It was not only unjust.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inefficient,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있어가지고 black students in apartheid South Africa.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 뭐라 나와요? 인종차별 정책에 남아프리카 아이들이 뭐하는 거? Not to be able to go to better white universities.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백인들의 대학교로 갈 수 있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조금 잘 보시면은요.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For부터 시작해가지고 South Africa까지가 뭐냐면 의미상 주어예요. 그 다음에 not to be able 이 자리 들어가는 게 진주어가 돼요. 이 앞에서 그럼 is 뭐가 돼요? 가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should be given equal opportunity.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B번 넘어가니까 It is equally unjust and inefficient to introduce affirmative action and begin to admit students of lower quality simply 합니다. 일단 simply 앞에 끊을게요. 자, 동등하게 부당하고요 비효율적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affirmative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흔히 말하는 affirmative action, 차별 철폐 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요. 그 다음 begin to admit students, 학생들을 입학하기 시작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래요. 근데 어떤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they are black or from a deprived background 하니까 약간은 박탈된 배경, 빼앗긴 배경 출신이거나 아니면 흑인들이기 때문에 낮은 어떤 그 뭐예요? 낮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에요. 낮은 학업 능력의 학생들을 받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흑인이기 때문에 너 입학 안 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부당한데 그러면 차별 정책을 펼쳐서 그럼 흑인을 그러면 자 받아들이적 하는데 아무 흑인이나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 흑인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성적 낮은 애들도 그냥 하버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안 좋은 평등이잖아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까지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등을 추구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것이 낫더라? 기회의 평등이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의 평등이 꼭 뭐예요? 뭐 완벽하고 정당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대충 내용은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the seemingly endless debate about how to improve us science education 입니다. 자, 여기서 seemed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요. 주어는 지금 seemingly endless debate입니다. 겉보기에는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about 무엇에 관해서 how, about 다음에 how 바로 들어간 방법이에요. improve US science, 미국의 과학 교육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선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겉보기엔 끝없는 논쟁이 있는데 이게 뭐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여러분 make the assumption 이렇게 하면은 이 assume 하는 단어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추측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를 추측하는데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논쟁들은 전부 다 교실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로 D로 넘어가게 되면은 as a result 바로 갈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은요. tend to focus on issues 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요. such as 뭐와 같은 교육 과정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what information pre-college students 그러니까 대학에 미리 들어가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 이전의 학생들이면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이겠죠. 고등학생들이 should be expected to learn 배워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어떤 정보 어디에서? at each grade level 각각의 학년 단계에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교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on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 학교들이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성취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디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의 그
뭐야 과학 교육 이거에만 초점을 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측한 것처럼 보인대요. 자 일단 B번의 연결사는요. 이거 뭐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냐면은 이 this assumption 다음에 question이 나왔잖아요. 이 question이란 말이 의문을 제기하다기 때문에 이 그 뭐야 이 추측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하는 거는 약간 반대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연구원들 학습을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원들이 점차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대요. 그러면 B장이 뭐밖에 안 들어가요? B 앞에는 교실 얘기고 B 다음은 의문 제기했대. 그럼 얘는 however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대요. 그들의 증거는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뭐를 시사하는데요? Most of what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의 대다수, 다시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what의 대다수는, 이거 단수입니다. what의 대다수는 faked up, 뽑혀진대요. 어디에서? 학교 밖에서요. 아까는 학교 아니었는데 이번 학교 밖이래요. 뭘 통해서? through things, 어떤 여러 물건들을 통해서, 사물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TV 프로그램, 웹사이트, 매거진 아티클, 그 다음에 visit to zoos, 동물원 방문,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심지어는 뭐를 통해서요? 취미들을 통해서요. 정원을 가꾸는 거나 아니면 버드와칭, 새 관찰하는 거나.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미국의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논쟁이 지금 이 글의 소재인데 그럼 이 글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과학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교실에서의 과학 교육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학 교육은 밖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이게 답니다. 그럼 이거는 요지 문제나 요약문 완성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말이 빨랐는데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글 흐름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